11호 태풍 힌남노에 대하여 여전히 아직은 태풍의 강도와 이동 경로의 변동성은 크다고 보여지는 상황 하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태풍의 진로 방향은 11호 태풍 힌남노는 한국의 부산 방향으로 올라올 수 있고 일본 큐슈 지역에 상륙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화요일인 8월 30일 오후 8시 30분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춘천, 강릉, 대전, 부산, 울산, 창원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8월 28일 오후 8시경, 일본 오사카 동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이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서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따라서 현재 서진 중이며, 이 11호 태풍 힌남노는 30일 저녁, 이 오늘 8시 30분 현재 중심 기압 92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51m, 시속 184km, 강풍 반경 300km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74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33km의 속도로 현재 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는 9월 1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10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56m, 시속 202km, 강풍과 반경 400km의 초강력 세력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26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서남, 서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힌남노는 9월 2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53m, 시속 191km, 강풍 반경 340km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와 이 남남서쪽 그약 42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한 후에 진로를 우측으로 틀어서 한반도로 북진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기상청, 유럽 중기예보센터 등 대부분의 기상청들의 시뮬레이션 예측 진로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향하여 11호 태풍이 북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는 있지만, 9월 5일 오전 9시경에 일본 오키나와 근처의 태풍의 세력은 중심기압 925헥토파스칼의 중심 최대 풍속 초속 59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북진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맞아 보이지만, 초속 5m의 폭풍 영역으로 이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중국, 대만, 필리핀, 일본, 한국의 이 남해안 지역까지 모두 덮을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렇게 큰 범위 속에 모든 국가들이 포함이 현재 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각국 예보 기관들의 120시간의 예보 범위를 보면 일본 오키나와 일대가 태풍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근에서 태풍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8월 31일 내일부터 9월 4일에 이르는 꽤긴 기간 동안 오키나와 이 본섬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상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결국 9월 4일 이후의 예측인데, 계속하여 각국 기상청들의 예보를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지만 확실한 방향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